그렇다면 건조한 가을철에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피부를 촉촉하게 지키는 방법, 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조한 날씨에 트고 갈라지는 피부. 목욕이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정력이 강한 비누를 사용해 자주 씻으면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피부 각질층이 파괴돼 더 많은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보호막이 깨져서 건조해서, 그러니까 부족해서 이게 치실치실하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렇다고 때를 밀거나 그러면 오히려 그게 나빠지고, 목욕하고 나서는 당연히 이제 빨리, 뭐 보통 3분 안에 얘기하는데 빨리 이제 보습제를 발라줘야 되고요. 자신의 피부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각질이 많은 건성 피부는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로만, 저녁에는 오일이나 크림 종류로 이중 세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드름이 많은 피부는 헹구는 물에 항균 항염 효과가 있는 아로마 오일을 첨가하면 도움이 됩니다. 민감한 피부는 각질 제거를 하지 않고 보습팩으로 피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피부를 자극하는 모직물이나 털옷은 피하고 면소재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 적절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는 좋은 방법입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혜입니다.